안녕하세요. 사스프리즈 림씨입니다. 갑자기 카메라를 켠 이유는 그냥 평소에 브이로그를 올리기도 하지만 요즘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운영할지 그런 관련 이야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고요. 지금 이런저런 브이로그 영상이나 양말 인형 만드는 영상을 찍어서 기록해 놓긴 했는데,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서스플리즈나 서스플리즈 림시에 관련 영상을, 이제 영상 채널을 조금 분리를 하자는 얘기가 최근에 나와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왜냐면 이게 처음이면 그냥 바로 분리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도 처음부터 이제 채널의 방향성이나 채널의 주제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한건 아니고, 그냥 싹스플리즈도 제가 만든 인형들이고, 림씨도 이제 제가 주로 활동하는 네임이다 보니까, 같이 싹스플리즈 림씨랑 유튜브니까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주제 부분에서는 DIY랑 브이로그가 좀 지금 당장 하긴 좀 겹친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나와서, 이걸 또 갑자기 분리하고 하면 영상을 너무 할게 너무 많다는 생각 때문에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서스플리즈를 아마존에 상품 등록을 해서 판매를 시작해요. 이제 이렇게 한국말로 할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아마존은 아무래도 외국인 분들이 많이 보는 그 쇼핑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이나 이제 채널을 보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한국말만 나오는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좀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운영하는 채널을 아마 분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가능하면 이제 편집이 좀 적은 이제 그거를 보면 바로 양말 인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고, 지금은 그대로 아스플리즈 림씨는 브이로그나 양말 인형 영상을 올리긴 할 건데, 조금 양말 인형 만든 영상을 좀 가볍게 이렇게 제 저를 조금 많이 보여주는 식으로 하고, 좀 편집이 좀 빨리 진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고, 이제 지금 새로 만들 채널은 이제 양말 인형을 좀더 디테일하게 제작을 할수 있도록 크게 편집이 들어가지 않은, 그걸 영상을 보면서 같이 진짜로 만든 느낌으로 하는 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제 싹스플리즈의 양말 인형에 만드는 걸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마 채널 이동을 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저의 일상 이야기나 양말 인형을 만드는 것도 그냥 좀너 편한 대로 해봐라 이런 식의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금처럼 그대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스펜스 림시 채널은 좀 가볍게 재밌게 부담 없이 운영해 보려고 해요. 그게 아마 저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림시의 일상 이야기 브이로그 등을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들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었다라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와 임씨의 브이로그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